누나. 누나 왔어요. 얼굴 보여주러 왔나 봐요. 은행나무에 물 주러 왔다고 해줄래? 유겸, 물은 아침에 내가 줬다 그래. 내 맘대로 두 번 줄 거라고 해.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했다가는 좋아하는 은행나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. 뿌리가 썩을지도 몰라. 은행나무 뿌리가 그렇게 쉽게 썩어? 좋아하면 그 정도는 알고 좋아해. 그리고 좋아한다고 해서 다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야. 싸웠어요? 30분 뒤에 전화해서 몇 명인지 물어보고 녹음실에 커피 좀 보내. 케이크도. 네. 맛있게 드세요. 고마워. 답도 없어. 밀당 안 한다더니 밀당 선수야. 애인이 있어? 밑대 커피숍. 응? 어디 커피숍? 아, 그 사거리 쪽에 있는 거? 왼쪽이야 오른쪽이야? 두 개 다 내 남친 거. 오~ 무슨 복이냐? 거기 사장 되게 잘생겼던데.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새까만 놈, 그놈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오빠들 거기 가서 내 성격 더러운 거 얘기하면 안 된다, 알았지? 나 요즘 엄청 착해졌잖아, 그치? 아이, 그럼 그럼. 연애하는 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, 그치? 아이 뭐 그놈이 힘들지 뭐 얘가 힘들겠어. 그래서 그놈이 이렇게 삐쩍 말랐구나.